Today is Tuesday, November 14th, and you're watching Win TV News Today. President Biden signed the Korean American Valor Act into law on the 13th. This bipartisan law will allow South Korean immigrants who served in the armed forces of the ROK alongside American troops in the Vietnam War to access healthcare services through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 참전용사들도 연방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 전 참전용사 보훈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 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미국법은 보훈부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1월 연방하원보훈위원회에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재미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massive fire that has shut down a crucial section of the 10 freeway in downtown Los Angeles was caused by arson, officials say Monday, as they raced to access the extent of the damage and to determine how long it would take to reopen.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10번 프리웨이 아래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프리웨이를 마치는 기둥 등 구조물이 손상을 입어 다운타운 인근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방화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L.A.시 교통 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프리웨이 폐쇄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현장 안전 진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손상을 입은 프리웨이 구간을 철거한 후 재건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비뉴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네니얼 벌란트 주 소방대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화재가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벌란트 대장은 방화로 인해 불길이 확산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방화 용의자를 잡기 위한 주민들과 목격자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 인근에는 노숙자 캠프가 있는데 이들 노숙자들이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윈팁이 뉴스 투데이입니다. According to police, the son of a once prominent Hollywood agent and executive has been charged in the murder of a woman investigators believe to be his wife and whose remains were found bagged inside a dumpster in Los Angeles this week. 로스앤젤레스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는 할리우드 유명 인사의 아들로 알려져 더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6시경 LA 웨스트밸리 지역의 한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여성 시신의 몸통 부분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황 조사를 통해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메일리 해스커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남편인 세미얼 해스커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 3 명과 메일리의 부모인 가우시안 리 엔샹 왕과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현재 가우시안 리와 엔샹 왕 부부도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스컬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들은 세미얼 해스컬이 체포되는 날 학교에 있는 것이 확인돼 당국이 돌보고 있습니다. 세미얼 해스컬이 아내와 장인, 장모를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차량 두 대도 사라졌다며 이 차들을 발견할 경우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스컬은 현재 구금돼 있으며 이날 오후 기소될 예정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08년 12월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할리우드의 유명 매니지먼트사 임원이었으며 현재 영화 제작사로 활동하는 샘 해스컬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마리안 트럼프 베리, 전페지 제주의 주장, 전 트럼프 제주의 전 대통령의 오랜 누나였습니다. and served as both his protector and critic throughout their lives, has passed away at 86. None of the family specified a cause, and a spokesman for Mr. President Trump has not responded for requests for comment. Donald Trump's eldest Mary Ann Trump U.S. and ABC News. 86 미 언론들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베리전 판사가 이날 오전 4시쯤 뉴욕 맨하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응급구조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걸려온 전화에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누나의 조언을 경청해 들었으며 그보다 더 조언을 경청하는 대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무렵 큰 형의 딸인 조카 메리엘 트럼프가 회고록을 내고 베리 전 판사가 동생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한 것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베리 전 판사 사이엔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데이입니다. The Department of Labor stated on the 13th that the U.S. Consumer Price Index rose 3.2 percent in October compared to 2022. This is a 0.1 percentage point lower than the 3.3 percent expert estimate released by Bloomberg. 연방노동부는 13일 지난 10월 미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상승률 3.7%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3%보다도 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은 9.1%로 정점을 찍은 후 기세가 꺾여져 올 6월에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7월에 들어 3.2%, 8월 3.7%, 9월에 들어 3.7%를 나타내 물가가 재차 고개를 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10월에 들어 물가가 뚜렷하게 꺾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Businesses such as Superchain Walmart are starting to take drastic action this year as theft has skyrocketed. One of the ways stores are hoping to solve this problem is by closing self checkout lanes. One of the places theft is most common. 최근 월마트의 경우 매출을 하락시키는 절도가 무엇보다 셀프 계산대 시스템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아예 셀프 계산 검사대를 제거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스토어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측은 소비자들이 쇼핑한 물건을 셀프 검사대에서 스캔을 하는데 있어 절도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고자 검색대에 종업원을 배치해 소비자들을 몰래 감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수상한 낌치가 느껴지면 스캔 시스템의 오작동이라고 설명한 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들을 전수 조사하거나 메인 검사대로 옮겨 다시 스캔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월마트 스토어 중 셀프 계산대를 없애는 동시에 스토어 내 경찰 인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Customers who p u r r i c Cybertruck, releasing n o v e m b Must agree not to sell the truck for at least a year of ownership. If owners breach this clause, Tesla has license to take legal action to demand liquidated damages in the amount of $50,000. Tesla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이달 말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이를 재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약관에 사이버 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더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 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 장치인 완전자율주행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2019년 처음 발표된 이후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산 시점이 거듭 연기되다가 지난 7월에서야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나왔고 오는 30일 공식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갑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Amazon is saying goodbye t The company has stated it will close both of its Amazon style stores located in Los Angeles and Columbus, Ohio. Expansion projects for other in person stores, such as supermarket Amazon Fresh, have also been halted by the company. Amazon 1 1일 CNBC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남가주 글렌데일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소재 아마존 스타일 매장을 이달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아마존 스타일 오프라인 매장 두 곳을 폐쇄하고 온라인 패션 쇼핑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은 여전히 우리 사업의 중요 부분이라며 식료품 사업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 진출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아마존 스타일 1호점을 글렌데일 소재, 아메리카나 앱 브랜드 쇼핑몰에 개장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와 자체 상표 브랜드 옷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해 의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사업 성과가 엇갈리면서 아마존은 지난 3월 비용 절감과 물리적 공간 축소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에 나섰고 서점인 아마존 북스를 포함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윈티브 뉴스 투데이입니다. Sophia Produce, which operates under the name True Fresh, is recalling all sizes of fresh cantalopes u sold in October after concerns of potential salmonella contamination have surfaced. 일리노이를 비롯해 여러 주에서 판매된 멜론 중 일부가 살모넬라 감염에 대한 우려로 리콜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애리조나주에서 생산돼 트루프레쉬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캔탈로프 멜론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콜 대상 제품은 10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판매된 말라치아 라벨이 붙여져 포장된 모든 용량의 켄탈로프가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콜 대상 켄탈로프는 일리노이 외에도 에르조나,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테네시, 메시간, 웨스칸슨, 텍사스, 플로이다주에 이미 판매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의 감염 시에는 설사, 발열, 위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보통 6시간에서 6일 후에 증상이 시작됩니다. CDC는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성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살모넬라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브 뉴스 투데이입니다. The Chicago Association of Korean Realtors held a board meeting at a Korean restaurant in Niles on the 13th and elected their new chairman. 시카고 한인 부동산인 협회는 13일 나일스 소재 한식당에서 이사회를 갖고 신임 제인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2023년 사업 보고 및 재정 보고를 마친 후 신임 회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제29대 김승주 회장에이어뽑힌 제인전 회장은 그동안 부회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회장 임기는 선출된 후 바로 시작해 앞으로 2년간 역임하게 됩니다. 제인전 신임 회장은 바로 새 임원 구성과 더불어 추후 사업계획 그리고 새이사 영입을 통해 협회 발전을 도모하고 한인 동포 사회에도 유익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는 이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며 2월에는 부동산 면허 갱신이 진행된다고 재인전 신임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